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병락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저번 주가 좀 괜찮았나요? 네. 네. 이번에 저번 주에 우리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. 스리랑의 노래를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날씨도 이제 찬바람이 불고요. 찬바람이 불면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한 곡 선곡했어요. 노래는 태진 씨가 부른 이유가 뭘까라는 노래인데요.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위기 져주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빠른 노래나 느린 곡이나 다 분위기, 그 노래의 어떤 몸의 움직임은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리듬과 그다음 함께 멜로디를 배우도록 할게요. 자, 이유가 뭘까 같이 가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. 너무 슬퍼서 너무 슬퍼서 난 그만 울고 말았어. 전화가 왔어. 내게 하는 말 떨린 목소리로 끝내자는 말. 네, 자 멜로디를 다 익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리듬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너무 슬퍼서. 시작. 너무 슬퍼서 너무 슬퍼서 너무 슬퍼서. 슬픈 건 맞아요? 자, 예, 그래서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지만 옆에 우리 그 리듬이 앞에 리듬이 또 긴 리듬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어 부르는 리듬이 요 이런 데,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난 그만 울고 말았어 보면요. 난 그만 울고 울고 하고 길게 빼주셔야 돼요. 시작. 난 그만 울고 말았어. 네, 울고 울고 말았어. 시작. 울고 말았어. 네, 그런 유형으로 마찬가지 전화가 와서도 전화가. 시작. 전화가 와서. 시작. 전화가 와서 내게 하는 말. 내게 하는 말. 떨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떨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. 시작. 아, 자기가 본인이 잘 안 되면 슬로곡은 이 가사에 그 맞게끔 자기 표정을 주시면 돼요. 떨어주시면 되죠. 떨린 목소리로. 시작. 떨린 목소리로 끝내자는 말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떨린 목소리로 끝내자는 말. 이해가 되죠? 네,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잦은 몸짓을 해줘야 돼요. 노래는 제스처가 안 들어가면 노래가 그 자기 감성이 나오질 않습니다. 그렇죠? 자,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고 음악에 맞춰서 한번 가겠습니다. 준비. 너무 슬퍼서 숨. 너무 슬퍼서 난 그만 울고 말았어. 셋, 넷. 전화가 왔어. 내게 하는 말 떨린 목소리로 끝내자는 말. 자, 후렴을 배우겠습니다. 어쩌다 마주친 게 인연이 돼서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났었는데 이유 없이 사랑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끝내자는 말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.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걸 또 기억해 놨다가 아주 심오하게 부르시더라고.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. 이렇게 부르면 그거 안 됩니다. 대신 그런 포즈만 취하시면 돼요. 그렇죠? 분위기. 당신만. 시작.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. 아, 박수 잘했습니다.
아, 굉장히 잘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예. 어디서 오신 누구? 호남정에서 온 신영애예요. 눈을 뜨신 거지요? 네. 네. 이 노래를 평상시에 좋아하십니까? 예, 너무 좋아해요. 오늘 배웠던 그 느낌이 어떠세요? 이유 가물까? 너무 좋아요. 네.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시고 빨리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우리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? 자, 들어보겠습니다. 너무 슬퍼서 너무 슬퍼서 난 그만 울고 말았어. 전화가 와서 내게 하는 말, 떨린 목소리로 끝내자는 말. 어쩌다 마주친 게 인연이 돼서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,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났었는데, 여유 없이 사랑했는데, 왜 그랬을까? 이유가 뭘까? 이렇게 끝내자는 말.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.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. 박수! 예. 아유. 분위기가 굉장히 막 잡히시는 것 같은데, 노래를 참 잘하셨어요. 근데 이제, 부르실 때, 네? 어떻게 해요? 화이팅? 아, 네. 누구 보고 화이팅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, 예. 이 노래를, 이런 노래를 하다 보면 너무 막 이렇게 끌어서 부르면은, 예, 노래가 조금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. 자, 오늘도 잘 배우셨죠? 네. 예. 자, 이번에는 이 노래가 아까 보니까 저분이 나오셔서 노래 부르는데 이 스텝을 받더라고요. 이 스텝을. 이게 좀 브루스 계열의 노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래 부르실 때 빠른 템포만 가지고 춤을 춘다 생각하지 마시고 슬로곡도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타야 돼요. 아까 어떻게 하셨죠? 오른손 올리시고 분위기를 잡아주세요.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네. 분위기를 잘 안 잡으시네. 준비. 너무 슬퍼서 너무 슬퍼서 난 그만 울고 말았어. 전화가 와서 내게 하는 말, 떨린 목소리로 끝내자는 말. 어쩌다 마주친 게 인연이 됐어.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,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났었는데, 이유 없이 사랑했는데, 왜 그랬을까? 이유가 뭘까? 이렇게 끝내자는 말.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.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. 당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. 가슴 아파 눈물이 나요. 고맙습니다.